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호랑 새오녀 설화 이야기 1편에 이어서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의 귀비고 시설과 상설 전시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언덕 위에 둥근 건물이 보입니다. 지하 1층 입구에 귀비고 방문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입장하면 연호랑 새오녀 전시관 표지판이 보입니다. 신라왕이 보낸 관리가 외국에서 가져온 새오녀가 짬비단으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의 기운이 되살아나 예전처럼 빛을 되찾습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새오녀의 비단을 국보로 삼고 임금의 창고에 보관합니다. 비단을 보관한 창고의 이름이 귀비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1월 신화이자 호황 지역의 설화인 연호랑 새오녀를 널리 알리고자 테마공원의 전시관 이름을 귀비고로 정했습니다. 귀비고 지하 1층에 마련된 상설 전시실은 1월 신화인 연호랑 새오녀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는 공간입니다. 연호랑 새오녀와 무속 신앙을 공감하고자 하늘의 염원을 비는 제천의식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기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과 당시 주변국의 상황을 소개하고 그 당시 일본으로 전파된 금속기, 제천, 직조, 도장 문화를 살펴봅니다. 연호랑 새오녀와 연관된 농업의 신, 아메노 휘보코 왕자의 설화와 일본 바다의 신, 스사노 오누미코토 설화를 소개합니다. 1월 사상과 관련된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신앙과 풍습 자료를 비교해봅니다. 1층은 강연과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는 라운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1월 라운지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공원 기념품을 구경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영상관에서는 연호랑 새오녀 설화 이야기 영상을 보여줍니다. 2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따뜻한 음료수를 드시며 파도치는 영일만을 조망하셔도 멋집니다. 옥상 정원에서는 영일만 전경을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쌍안경과 망원렌즈 카메라를 갖고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157년 사로국이 전쟁을 일으키자 근기국 병사들은 고현성에서 항쟁을 합니다. 근기국의 많은 병사들이 전사하고 왕이 피살되자 근기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사로국의 억압과 착취가 이어지자 사로국 주민들은 외국으로 먼저 떠난 주민들이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따라서 임곡항에서 선박을 이용해 외국으로 이주합니다. 166년 사로국 아달라왕의 관리들이 외국의 연호랑을 찾아 방문할 정도로 근기국은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원전부터 중국에서 건국과 멸망의 혼란이 계속되자 다양한 기술과 학문을 지닌 유민들은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여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주합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유민을 도리인이라 칭합니다. 유민들의 이주는 기술과 학문의 전파로 이어집니다. 기술과 학문을 지닌 유민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았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세력이 형성되고 전쟁이 빈번해지며 혼란해지자 주민들은 혼란을 피해 보다 안전한 지역을 찾아 일본으로 이주합니다. 그 당시는 국가 개념도 국경 개념도 없었기에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전쟁 또는
극심한 자연 피해가 발생하면 가족의 안전한 생활과 생존을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500년대가 되면 일본의 기술력과 문화는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을 이용하여 당나라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직접 교류하며 영역을 확대합니다.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에 사신과 유학생을 파견하여 새로운 기술과 학문을 받아들입니다. 실크로드 육로와 동남아시아 해상을 통해 당나라로 전해온 새롭고 진귀한 인도와 서양의 문물을 일본으로 가져와 보고 배웁니다. 일본의 국력은 차츰 높아집니다. 일본은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4만 7천여 명의 대군과 배 800척을 파병하여 백제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663년의 백촌강 전투입니다. 일본은 618년에 건설된 당나라 장안성을 답사한 후 장안성을 모델로 794년 계획도시인 일본의 수도 교토를 건설합니다. 일본은 학문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모든 국민이 소통하고 문자가 있어야 기록 보관하고 널리 보급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학문과 기술을 널리 보급하여 일반 대중 누구나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일본은 문자를 만들고 보급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한글보다 500년이나 앞서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알려줍니다. 헤이안 시대에 히라가나 문자와 가타가나 문자가 일반 대중 사이에 널리 보급되고 사용됩니다.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조선은 일본보다 500년 늦게 한글이 만들어졌음에도 계급사회 양반의 기득권 유지와 일반 주민의 교육 기회 박탈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일반 주민은 없다시피 했고 나라는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 절기 시대는 서기 전 300년부터 시작됩니다. 포항 지역은 고대부터 사철이 풍부한 곳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철은 곧 경쟁력입니다. 제철 기술이 뛰어나면 농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붉은 용광로에서 나오는 검붉은 철은 해와 달을 연상케 합니다. 노원과 세오녀 이름에 쓰인 오자가 태양이 아닌 제철 기술을 상징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물오가 사철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연어와 새우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 노국의 제철 기술자들이 집단으로 외국으로 떠나자 대장간에 불이 꺼졌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어의 연는 철을 두드려 펴는 기술을 새우의 새는 정밀한 기술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술자 집단의 해외 이주이며 기술의 전파입니다. 일부 학자는 일본에서 신라 명신으로 추앙받는 아메노 히보코와 직조와 관련된 비단자는 여신, 힘의 고소를 연어와 새우로 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신라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포항의 철과 물류유동의 항구, 그리고 소금과 수산물 공급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1984년 일본의 고진단이 유적에서 한꺼번에 358자루의 청동검이 발견됩니다. 제작 연도를 추정해보니 근기국 유민들이 외국 이즈모로 이주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때까지 일본 내에서 발견된 청동검은 총 300자루였습니다. 발견된 청동검은 심안에 현 고대 이즈모 역사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1996년 가모이와쿠라 유적에서는 청동탁 39개가 출토됩니다. 옛부터 시마네현은 한반도와 연결된 중요한 통로로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발생한 중심지입니다. 8개의 머리에 8개의 꼬리를 가진 뱀,
야마타노 오로치를 퇴치하는 영웅 스사노오의 모습입니다. 스사노오와 뱀의 대결은 스사노오를 신으로 모시던 도래게 대장장이 집단이 사철을 발굴해 도검을 제작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스사노오 노미코토는 신라를 거쳐 이즈모 지역에 왕국을 세웠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가 8개 달린 큰 뱀을 칼로 물리쳤다는 것은 8개 큰 고을을 병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학자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즈모 지역에는 신라에서 타고 왔다는 바위로 만든 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라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세오녀의 비단을 보물로 정한 후 비단을 고이 간직한 창고의 지명이 귀비고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보물로 정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아닐까요? 3편에서는 연호랑 세오녀 부부로 함께 살았던 곳 1월 문화공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연호랑 세오녀 테마공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